무더위가 시작된 여름이지만 골프를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청량감을 주는 골프대회 소식. 바로 하나금융클래식 2014죠. 하나금융네트워크가 주최하고 하나골프단이 운영하는 하나금융클래식 2014가 하나호텔앤드리조트 태안골든베이 골프앤드리조트에서 열렸는데요. 국내 해외 정사급 선수들이 참가해 KLPGA 대회 중 최고의 상금을 놓고 열띤 경쟁을 펼쳤습니다. 김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7월 31일부터 8월 3일까지 나흘간 열린 한화금융클래식 2014는 한화골프단의 윤채영, 지은희 등과 초대 챔피언인 최나연, 그리고 김인경과 안선주 선수 등 국내와 해외에서 활약하고 있는 주요 선수들을 비롯한 132명이 참가한 가운데 KLPGA 투어 최고 상금 12억 원을 두고 경쟁을 펼쳤습니다. 또한 국내 최고의 대회로 주목받은 만큼 대회 기간 동안에는 소통을 주제로 선수와 갤러리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색다른 이벤트가 진행돼 차별화된 신개념 골프 대회로 치러졌습니다. 골프와 캠핑을 결합한 골핑 페스티벌을 비롯해 코스 공략과 쇼게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한화 골프단 선수들에게 직접 배울 수 있는 골프 아카데미가 열려 골프를 처음 접하는 갤러리부터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특별한 기회가 되었습니다. 이 밖에도 장타 대회가 펼쳐져 직장 동료와 친구, 동호 회원 등 지인들과 한 팀이 되어 대결을 즐겼습니다. 특히 한화 임직원들을 위한 장타 대회가 별도로 마련되는 등 다채로운 이벤트로 더욱 풍성하게 진행됐으며 한화 가족들을 위한 별도의 게이트 운영을 비롯해 한화 호텔앤드리조트 에릭헤젤에서는 임직원 특별 할인 메뉴 등을 선보이며 현장을 찾은 임직원들의 만족감과 자부심을 높일 수 있었습니다. 한화생명과 한화 호텔앤드리조트 또한 별도의 부스를 마련하고 한화 금융클래식을 기념한 다양한 특별 상품들을 선보이며 홍보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한편 대회는 살인적인 폭염으로 시작해 중반부터는 태풍 나크리의 영향으로 거센 비바람이 몰아치는 악조건 속에 3라운드에서 언더파가 단 한 명이 나오는 등 선수들의 발목을 잡았지만 각 투어별 최고의 선수들이 한자리에 모인 만큼 경기의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열정적인 플레이가 펼쳐졌습니다. 그 결과 최종 합계 5언더파 283타를 기록한 김효주 선수가 2라운드부터 4흘 동안 선두 자리를 놓치지 않으며 우승을 차지해 한화생명 차남규 대표이사로부터 우승 트로피를 전달받았습니다. 한화골프단 오세라와 지은희 선수 등 9위를 기록했으며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골프 관계자와 갤러리들의 많은 호응과 관심 속에 한화금융클래식 2014는 막을 내렸습니다. HBC 뉴스 김나영입니다.